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꿈이 같으면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1학년 때 꿈이 안 정해졌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옛날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성적 있는 학생부가 아니라 학 뭐 생기부 뭐 이게 좀 달랐어요. 이름이 학생부 뭐 그랬죠. 1학년 때 꿈이 군인이었고 2학년 때 공무원, 3학년 때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안 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가기 전에 꿈이 한 50번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꿈을 생각했던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대학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꿈을 정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거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인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재로 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삼성전자를 오는데 왜 왔니? 그냥 여기 취업하면 돈 많이 번대서. 걔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삼성 핸드폰 팔고 알바하고 삼성 서포트즈 하고 인턴도 하고 경영학과 준비하고 사트 준비도 한 다음에 제2외국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중국어도 하는 학생이 더 뽑고 싶지 않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학과가 생명공학과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2학년 때 미래대학, 꿈의 대학 가보고 3학년 때 생명공학에 관련된 책을 본 아이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다른 걸 하다가 물리 이러다 갑자기 생명을 가고 싶은 아이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가이던스가 필요한 거죠. 가이드도 괜찮고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학생의 성격, 학생이 갖고 싶은 방향성,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유망한지 아닌지.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마부가 되고 싶다면 그거 시킬 거예요? 어? 저는 아빠 좀 마차를 몰고 싶어요. 그러면 너의 꿈이니까 가라. 뭐 할 수 있어? 뭐 놀이동산에서 이거 할 거야?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길을 보여주고 여행하면서 이런 길도 있다,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지금부터 빌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공한 엄마 아빠들은 보통 다 그걸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이건 지금이건 똑같죠. 그 상태에서 부모님들은 학원비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학원비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어떤 아이가 어떤 분야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거기 학원을 보내든지 스스로 공부하게 하든지, 그 분야에 예를 들어 물리를 못한다 그러면 물리에 관한 책을 사준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싹이 보입니다. 단순해요. 사회 좋아하면 문과, 과학 좋아하면 이과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과학을 싫어하면 문과예요. 역사 싫어하고 막 도표 보고 이런 거 싫어하고 막 그러면 문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사는 고리타분해, 막 고리타분해. 그게 어떻게 역사학과가? 국사는 봐야 되지. 필수 과목이니까. 50점 만점에 35점이면 다 통과. 그거 못하면 토착 외고. 오케이? 콜.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안 된다. 영어 못해서 이과 가고 수학 못해서 문과 가면 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수학은 다 공통이에요. 그건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국어는 왜 해? 그치?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가이던스를 잡아주고, 부모님이 특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겠다는 걸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알려드리는 팁인데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을 되게 좀 포괄적인 것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전공학자가 아니라 생명과학 전문가, 인문학 전문가 라고 써놓으면 그 안에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역사교사, 근데 2학년 때 내신이 역사가 막 가졌어. 그럼 학생부 전형 못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인문 계열 종사자, 뭐 연구자. 그리고 연구가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로. 대학에서는 연구한다는 얘기는 대학원까지 다닌다는 얘기거든. 6년 고객, 오케이 콜? 되는 거죠. 6년, 10년 고객이니까 연구자지 뭐 예를 들어 뭐 자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써주는 게 기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희망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없는 학생이다 그러면 지금을 빨리 찾아야죠. 왜냐면 그게 없다는 얘기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학생부 종합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야 어느 동아리를 할지 어느 활동을 할지 어느 전공이나 어느 탐구 과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어떤 거 할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뭐 헬렌 켈러야? 아니잖아. 안 된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확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입학사정관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점수 확 올랐다. 그 과정에서 만난 선생님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학생부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1 초등교사, 고2 초등교사, 고3 초등교사. 제일 좋은 거죠. 그 성적도 좋으면 교대에 써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고1 초등교사, 고2 초등교사, 고3 중등교사. 즉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왜 바뀌었어요? 설명할 수 있잖아. 적어도 면접해서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왜 그랬니? 그러면 아 저는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뭐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 국어죠? 제가 국어 성적이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올랐는데요. 그때 있었던 경험. 그게 자기소개서 1번과 3번감이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지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안 했다. 그러놓고서 학생이 성적이 안 올라가고 문제 있다. 그게 아니라 부모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이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기는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매우 줄어들고 또 가능성도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략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런 상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학생들이랑 같이 오면 다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봐요. 근데 좀 더 학생에게 맞는 개별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은 이런 성적이 좋은데 내신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외고를 가는 게 낫겠냐? 뭐 과고를 가는 게 낫겠는가? 자사고를 갈까요? 뭐 자공고를 가고 싶은데 좀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는데 가면 안 좋지 않을까요? 일반기 고등학교가 좋을까? 뭐 과학 중점 고등학교가 좋을까? 여러 가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도 이미 대학생이에요. 근데 뭐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좀 좋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좀 만들어서 해볼 테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할 거고요. 네, 뭐 악플 이런 건 달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여기까지.